222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스맥스 NBT입니다. 코스맥스 NBT은 2002년 1월 설립되었으며 기능성 원료 및 성분을 연구하는 연구개발 사업,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지향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과자 타입의 익스트로더, 어린이 및 노년층 섭취가 용이한 추업을 연질 캡슐, 쿠키 앤 크림 맛의 맛있는 다이어트식 분말 제품 등의 제형을 개발, 2017년 구미 제형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라인을 구축하고 국내외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2년에 설립되어 건강식품의 제조, 개발 및 유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사업 부문은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 ODM/OEM/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 부문으로 나뉨. 대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들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ODM 수요 증가가 기대됨. 재무 대시 건강기능식품 섭취 보편화에 따른 ODM/OEM 수주 확대와 신규 고객사 유입, 호주, 미국 등 해외 법인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매각 계정 자산 손상 차손 발생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헬스 유산균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진출 예정인 가운데 해외 법인의 양호한 성장, 종합 비타민 브랜드 센트룸과의 수출용 팩 위탁 생산 계약 체결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코스맥스 NBT의 시가총액은 91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스맥스 NB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53위입니다. 코스맥스 NBT의 상장 주식수는 2062만 8천 주입니다. 코스맥스 NB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스맥스 NBT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9.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3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9배, 21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64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억 원, 64억 원, 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7억 원, 마이너스 53억 원, 마이너스 129억 원입니다. 코스맥스 NBT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43번지 26%이고 유보율은 306.32%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0